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산호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서울 영상학교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당신의 식구들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동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떻게 폭주기관차처럼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뭐 폭주기관차는 이제 최근에 우리 영상학교에서 이제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폭주기관차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서 이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이 폭주기관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당연히 멈추지를 않죠.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전 속력으로 달리잖아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만 달립니다. 방향성이 오직 직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차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소리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다들 이게 도망가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게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방식은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한 건데 이 끊임없이라는 아디아레프토스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항상이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뭐 쉬지 말고나 뭐 끊임없이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라. 뭐 혹은 간절히 기도해라. 혹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몸으로 기도해라.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신구약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현대교회에서 기도하는 방식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뭐 10분이고 뭐 20분이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무슨 물론 뭐 특정한 기도 모임이 있다면 또 기도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작정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방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왜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말하자면 기도에 왜 능력이 없냐 하는 거는 성경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다 믿지 않아요? 진리의 진리.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뜨악하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이거는 뭐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의 특징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면 거룩하게 안 살아도 괜찮냐? 아니에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거룩할 생각이 없는 거고, 두 번째, 거룩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놓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야, 그거는 그냥 내가 한번 써본 얘기였어. 그냥 한번 얘기했어. 한 얘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시건 거짓말이란 말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는 상태, 성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은 성도들이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 아직 죄가 있는 상태, 죄인이죠. 죄인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라는 건 다 인정해. 그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건 못 들어봤대. 아마 들어보든 못 들어봤든 성경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솔직히 설교 시간에 주로 얘기하는 거는 전체 성경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4는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해요, 거의. 그러면 뭐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없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성경책 다 있잖아요. 잘 안 들려? 내 목소리가 워낙 이 은쟁반의 옥구슬 같이 불러가는 목소리라 여러분 너무 듣기 좋죠? 네. 사람 솔직해야지. 우리 집사람이 제 목소리를 두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쇠멍들이 잘라지는 목소리라고 저한테. 쇠가 갈리는 목소리래. 얼마나 듣기가 안 좋았으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뭐 뭘 수 있나.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이게 순화됐어요. 듣는 말 하지 않나? 뭐, 안 그러면 제 AI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에 쇼폼으로 제 목소리 대신 하는 애가 김원장이라고. 아, 그게 한 40명 정도 돼요. 그 성우들이. AI 성우들이. 뭐, 그 중에서 제 목소리 제일 많이 하는 친구 닉이 김원장입니다. 아, 그 프로그램 뭔지 잘 잊어먹었네. 네, 그러니까 제 목소리 듣기 싫으면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좀 뭔가 이렇게 깔끔하긴 해도 저처럼 이렇게 구수하진 않습니다. 한 시간 반 해야 되는데 이게 딴 얘기 하다 보면 이게 다 못합니다. 하여튼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 원래는 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말로 드러내신 거예요. 당연히 그 말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말을 그냥 대충 넘기는 거죠.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뭐라고 선포했다 그래도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뭐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우습게 알잖아.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아, 참 기이한 일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이 미혹영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잡혀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성경대로 안 살아도 지옥 간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있는데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말씀에 보태는 자는 내가 재앙을 더 보탤 것이고 말씀에서 제하야 말씀을 빼는 자는 내가 생명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뭐 제가 지어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성경대로 살 능력이 있어서 성경대로 살으라고 얘기했겠어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에다 애들한테 너 미적분 풀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지금 구구단 겨우 외워놨는데 이거 어떻게 미적분을 풀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선생이 진짜 선생이라면 미적분을 가르쳐줘야 되겠지. 뭐 구구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수분해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쳐서 뭐 미적분을 가르쳐서 풀으라고 해야 되는 게 진짜 선생이고 아니고 가르치지도 않고 무조건 풀으라고 하면 악한 선생이지 뭐. 그러면 성경대로 살 능력도 없는데 우리 보고 성경대로 살으라고 했다는 거는 이게 선한 하나님일까 악한 하나님일까? 당연히 악한 하나님이겠지. 그럼 선한 하나님이라는 건 뭘까? 할 능력을 줬다는 거지 뭐. 성경대로 살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편하게 종교적인 관행으로 할 수 있는 거 성경에도 없는 것들 그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 열심히 드리면 천국 간다.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축복 받는다. 뭐 십일조 잘 내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다. 축복해주신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냐는 거지 나는. 우리 영상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는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게 틀려요.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증명합니다. 성경대로. 제가 처음에 이 사역 시작할 때 제가 결심한 게 뭐였냐면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가르치지 않겠다는 게 제 결심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털리고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도 체험해보지 못한 걸 성경이 있다고 그냥 가르치고 끝났어요.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엄청나게 쓰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막대한 대출을 얻어가지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게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빛의 속도로 망해서 그걸로 제 인생 끝났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야. 있는 얘기지 뭐 목사들이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들도 체험하고 나서 진짜다 가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해야지.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뭐 가르친 게 뭐였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십일조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 전도해서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고 축복해 주실 거다 그 얘기였잖아. 그러면 목사들이 그걸 체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체험 안 했지.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그게
그게 솔루션이라고 가르친 거였지, 사실. 그런데 저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인생이 틀린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몰랐어요. 뭐 나중에 알게 됐지만. 결국은 뭐 제가 목회할 생각도 없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을 열어주실 때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였습니다. 난 내가 경험한 것만 가르친다 그랬어요. 경험하지 않은 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솔루션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있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면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써 있잖아.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응답해 준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 새벽기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고 돈 내가면서 봉투 내가면서 하고 그 방식이 성경에 없어. 없는 거 가리키는 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목사지.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건 목사 아닙니다. 저는 그래 성경대로만 가르쳐. 그래서 사람들이 제 얘기는 맞아 성경에 있는 얘기 하니까 뭐 틀렸다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런데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던 얘기야. 그래서 저도 책임지지 못할 얘기 안 합니다. 벌써 뭐 영상 결론이 10년 돼서 10년. 수천 명 왔습니다. 내가 지금 처음서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수천 명 왔고 지금 뭐 영상에 눌러 앉은 사람도 뭐 수백 명 아닙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오래된 사람은 10년 있고 10년 더 된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내가 가르친 대로 증명했냐 안 했냐? 뭐 증명 금방 되지 뭐.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사기꾼한테 당신 사기꾼이야 물어보면 사기꾼이야. 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 어디 있어? 하여튼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능하냐. 성경대로 가르칠 생각도 없고 성경대로 배우지도 않고 성경대로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살 능력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 성경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완벽하다. 퍼펙트하게 살아라는 말과 행동에 퍼펙트하게 해라 그러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우리 살 능력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랬죠? 자비가 불쌍히 여기다 뭐 그런 뜻이죠. 뭐 사랑한다는 얘기나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한 목적이 뭘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종이다 그렇게 여기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우리 뭐 뭐라 했어? 너희들은 먼지다 안개다 너희들은 티끌이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놓고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거 해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켰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 새벽에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제 퇴근하려고 배 끌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그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 고기가 여러분 나도 옛날에 투망질 많이 하러 다녔지만 이 투망을 딱 던질 때 물고기들이 보고 다 도망간다고. 아 투망이 내려오는 거 알고 나는 잡혀가야겠다 그러는 거 어딨어.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면 투망이 내려오는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도망치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곳에 안 가죠. 그 얕은 곳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맑은 물에 잘 안 칩니다.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냐면 홍수 나가지고 흙탕물이 돼가지고 이게 물이 북투명해가지고 안 보일 때. 그래서 큰 물이 질 때 고기가 이게 물결이 세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깥으로. 그러면 그때 투망질을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홍수가 났으니까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투망치다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 묶고 하거든요. 끈을 딱 묶고 던지다가 이게 물건 빨려 들어가면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그렇고 안 묶으면 그물 잊어버리지. 그래서 그때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안 그러면 피레미밖에 못 잡아. 큰 고기를 잡으려면 흙탕물이 이렇게 큰 물이 져가지고 그럴 때 그 물이 내려오는 걸 물고기들이 눈치를 못 챌 때 그때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거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게 고기를 안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잖아. 이게 잡아본 사람 안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동안 내 지식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 던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던지는 거지. 그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 그물 터지도록 잡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들이 이게 또 내려왔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들어봤죠?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할 때 다 믿고 기도했지? 안 믿고 기도했나? 그죠? 주실 것을 믿지 않고 한번 해봤어요, 그냥? 아니잖아. 믿습니다! 하고 했죠? 맞아. 그런데 아무 일 없지? 왜 그럴까?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는가를 보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스게아 일곱 아들이 유대인 제사장 스게아 일곱 아들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너 대단하네. 그래서 따라 하잖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병원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 그 귀신이 뭐라 해? 귀신은 이 사람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네에서 굴러먹던 개뼈 닦으냐 하면서 두드러 펴가지고 반스만 입고 도망가는 얘기가 성경에 써있잖아. 그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기도법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문 해가지고 효염한 기도문 심지어는 막 자면서 또 듣는 기도문도 있어. 그럴듯해. 다 사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 한마디로. 성경에는 귀신이 봐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 귀신도 다 알아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이 모를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강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 안 듣는다. 인사해보세요. 니들은 맨날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알지. 니들이 손을 펼지라도 난 눈 가리겠다. 니들 손에 피가 흥건하다. 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 안 하면서 하는 기도는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당신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냐?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살았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했냐?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나? 안 가르쳐. 그거 백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새벽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이 시오드를 하는 거지. 시오드를
그 쇼예요. 쇼. 쇼는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다. 사람들 보이는 기들. 담임 목사 눈도장 찍는 기도, 다른 교인들 눈도장 찍는 기도, 아무도 안 생기지 뭐.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녔어도 뭐 응답받은 거 별로 없잖아. 그거 가지고 또 평생 울고 먹고 몇 번 안 되는 거 가지고 은혜 받았네, 뭐 응답 받았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신목사 그래 너는 그렇게 사냐? 안 물어봤겠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기도한 것보다 응답 오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랬어 내가. 그렇다 그랬다니까? 궁금하면 영상학교 와봐. 그랬다니까? 안 와.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고 싶지 않은 건지 믿지 못하겠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확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요. 그냥 짓거리고 말고 어? 그렇게 하면 나 찌그러졌는데 나는 안 찌그러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죠? 제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이 왔냐고. 어? 응답 왔어요. 나는 100% 다 왔어요.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해요. 나는 제가 원하는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응답 온 걸로 증명하면서 사역한다니까?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보고, 하나님, 요거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알려주세요. 되네! 안 되네! 부채조사예요? 기도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하니까 생각이 쫙 들어왔어. 어머나, 응답받았어!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응답은 개뿔, 무슨 응답이야?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어오는 생각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본다고.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면 평소에 알고 있어.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알아. 안 그렇겠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내려왔는데 저는 뭐 맨날 저한테 온 사람들 전부 불치병들, 그 정신질환들, 고질병 환자들만 왔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쫓아냈잖아. 나만 할까? 다 알지. 그 온 사람도 알고 주변에 구경한 사람도 알고.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다 얘기해 주고 사역을 열으셨거든요. 내가 너한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줬다. 내가 너한테 병 고치는 능력 줬다. 내가 너한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줬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살 시작했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 방법 너무 쉽죠? 그래서 너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서 사람들 다 그렇게 다 응답받아서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문제 해결되고 병 다 나섰냐?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증명하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또 떠드는 거잖아. 어떻게 기도했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줬다니까.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고 11년째 성령이 모셔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내가 기도하는 데를 다 찾아갔지만 너처럼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기도의 종으로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럼 얘기했다니까?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어떤 놈이 믿겠어요, 이 얘기를? 나도 못 믿지.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다 얘기해서, 어머나! 이런 일이 세상에! 그랬겠어요, 얘가? 뭐야, 이게? 아니 그러면 왜 내가 이 원룸에서 이렇게 이게 예수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어? 그 생각 확 들어오지.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13년 동안 우리 마누라하고 저가 화장품 장사하면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인생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다고 우리 마누라랑 둘이야 하루에 한 달에 150만원 벌었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남들이 안 물어봐도 내가 그런 생각 하고 있어. 아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있다면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요? 아 이게 자꾸 이게 말을 안 듣고 이게 얘가 그런 거야. 응? 이게 뭐 좀 조여봐 좀. 응? 얘가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가 보네. 저는 하는 일마다 어떻게 형통하게 됐냐고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성경적인 뜻인 거 확인해보고 지혜롭게 판단해가 시작합니다. 자, 그럼 결과는 둘 중에 하나겠지. 잘 된다와 잘 안 된다. 그죠? 잘 되면 계속합니다. 안 되면 그만합니다. 그만해요. 우리 식구들 잘 알아요. 내가 뭘 할지 아주 그동안 귀에 모시박이 들어가지고 잘 알아요. 그리고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또 해봅니다. 안 되면 또 안 합니다. 잘 되면 계속 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무슨 코미디 같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그래?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는 네가 유대교 선생으로서 이 말귀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놈아. 이놈아는 그 성경에는 없지만 이놈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도 열받으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사람을 일하니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게 성령이 사람이다 그러죠? 바람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나는 동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왜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지? 바람은요, 기압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죠? 자기 생각 없어요, 바람은. 성령의 사람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가라. 형통한 가라고 내세 본인 생각 없어. 하나님께서 이쪽이 형통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 제목 다 있어. 그죠? 목사들 뭐라 그래? 아 우리 교회 천면 달성, 교육감 부지, 신축 돈 얼마. 그죠? 그 여러분도 기도 제목 엄청 많죠? 하나님, 내 자녀 어디 학교 어디 가야 돼? 내 남편 승진해야 돼? 돈 벌어 빚 갚아야 돼? 그렇게 놓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없어 여러분. 그냥 내 생각밖에 없어. 내 뜻, 내 목표, 내가 이루어줄 소원밖에 없다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알려만 주세요.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도 평시도 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인생 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이 있는 대로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낚시하다가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내가 성경을 뒤졌더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성경 써있더만.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내 뜻을 다, 다 모아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10년을 한 끝에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냥 찾아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그때부터 매일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너는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사역을 이렇게 열어주겠다. 다 그 얘기.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의 계략을 이것을 알게 하는 3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사역 열어준 지 10년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은 성령님 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전부. 귀신 쫓아내고, 귀신은 공격 계략 정체 이 활동성을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 구원 가정 단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게 제 사역이고 영상학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장소도 다 마련해주고 필요도 다 채워주고. 내가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이 사육실을 그렇게 오픈시켰어요. 그걸 내가 뭘 걱정하겠어? 내 생각이 어딨어? 나는 숟가락만 들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세 다 깔아놨잖아요. 밥상 다 차려주고. 근데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턱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제가 기도했는가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쳐서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뭐 오지랖이 넓어서 여러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낼 테니까 네가 한 기도 가르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충주 시골에 월세 20만 원짜리 농가주택, 30년 된 농가주택, 주인이, 우리 집에 내가 당신, 내가 새들어 사는 거 그대로 다 줄 테니까 거기 와서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지, 거기 가서 시작했다니까. 시골. 그거 참 웃겼지. 그동안 10년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여기 왔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한테는 그 약속대로 상을 주시는 이신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잖아.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상 그 상이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상이 창세기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 에? 내가 지극히 큰 상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이다라는 리워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냥 프라이즈라는 뜻이 아니야. 리워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아브라함한테. 내가 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게 최고의 상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요거 해주세요. 저거 그게 상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기도하는 본보기를 성경의 위인들 여러 면을 들으셨어요. 첫 번째가 야곱이 야곱강까지 한 기도 여러분 아시죠? 천사와 전투적으로 기도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상께서 기도하는 거 보고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다 도망갑니다. 광신도네.
하고 도망가. 광신도라고.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뭐 굶어가면서 하는 기도는 들어봤겠지. 어? 아니면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하는 기도는 해봤겠지. 그런데 이렇게 뭐 벌벌 떨어가면서 뭐 이렇게 뭐 미친놈들처럼 하는 기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론 영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여튼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가면서 해야 된다. 근데 숯바닥을 어깨를 늘어뜨리고는 전심이 안 나오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려면 몸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줘서 기도해 봐라 그랬지 이렇게 벌벌 떨으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세로 몇 년을 했어. 한 5, 6년 했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되봤다 저렇게 물론 제가 하는 기도를 알려드렸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저는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 이 기도를 한 지가 내가 사역 시작할 때가 이 기도 한 지가 벌써 14년 차에 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 기도 한 지 14년 차. 10년 기도에 성령이 오셨지 3년 훈련 받았지 14년 차가 됐죠. 그러니까 나는 눈 감고도 습관이 됐어 이 기도를. 살살 몸을 적당하게 힘을 줘도 나는 간절히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됐거든. 근데 생짜배기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안 돼. 그래서 내 기도를 알려주기로 했지만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설렁설렁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5, 6년 해봐서 답이 없어.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때부터 한 겁니다. 이 사연을 모르면 영상학교는 뭐 희한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원래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잘 이 스토리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기도했던 방식은요 피 터지게 싸우면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로 겟세마네적인 기도를 해라. 겟세마네적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성경님께서는 겟세마네적인 기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어? 살살했나? 묵상하면서 했나? 뭐 소리를 질렀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얼마나 힘을 쓰고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에 섞일 정도로 뭐 그냥 용을 쓰면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뭐 다 알잖아.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하셨나? 생각해봐요. 간절하게 한 거예요. 간절히 하다 보니까 온 몸을 막 용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가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기도한 거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게 기도의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기도의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기도한 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딸내미가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다 데려두고 예수님 찾아왔잖아. 다른 사람들은 나 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해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안 해주잖아. 기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한테 왔지. 니들 어디 이방인 어디 사마리아인들 어디 개 같은 민족한테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이 모멸감과 환멸감과 이게 민족을 거들먹거려 이게 누군데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됐어! 하고 하겠지? 안 해주면 말지 왜 민족까지 우리나라 민족까지 끌어들여 요길에도 한 바가지 퍼부주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물러섰어. 예, 걔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고 절대 안 물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지. 그래서 합격했어.
여러분이 기도 좀 해보고 응답 없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될까? 어? 아직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수준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수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사람들은 제가 10년 만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어떻게 10년까지 기도냐고 막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인생에 답이 없었다. 나는 뭐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뭐 내가 인생 폭망해가지고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인생 피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 안 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기도하다가 죽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 죽기 전에 오셨잖아. 뭐 난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아니라 20년 뭐 죽기까지 한다니까. 성령님이 너무 일찍 오셨지.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숙제 내줄 줄 몰랐지. 나는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았지. 그랬어요. 아, 물론 중간에, 아니 이렇게 전심으로 쉬지 않고 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나는 왜 아무 일 없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 성령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뭐 아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셔야 되는 건데 하나도 온 것 같지를 않아. 그게 제가 이 기도한 지 7년 차인가 8년 차인가 그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7년까지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뚱뚱이 하나 아니야?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내가 전심으로 쉬지 않고 안 한 거 안 왔거나 그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그만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계속 속고 있네. 그러면 소주 한잔 먹으러 가야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럼 전심으로 한번 해보자. 쉬지 말고 한번 해보자. 쉬지 않고 뭐 하여튼 하루만이라도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그래 쉬지 말고 끊임없이 아 내가 연시보다 하면서 했어. 내가 그동안도 내가 기도한 지가 한 7년 됐으니까 습관 들었다니까. 열심히 하는 습관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 7년 해봐.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잘 들나 안 되나. 당연히 잘 들죠. 그런데 뭔가 부족하니까 아직도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또 엄청 시간이 지났지. 어느 날 막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막 기가 막히더라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7, 8년을 기도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조금 오다가 말이야 싹 올라오다가 싹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와 기도하면 또 사라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남짓은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얘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이 오신 거는 한 7년에서 8년 사이에 오신 것 같아. 사실 나중에 성령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10년 훈련시켰다. 이게 옛날에 귀신한테 당할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처음서부터 성령님이 저를 10년 훈련시킨 거였어요. 근데 나는 몰랐지. 왜냐면 그분이 와서 훈련 시작 이렇게 안 했으니까 뭐 어떻게 알아 내가. 하여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부 얘기해 주셨어요. 예언 노트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 성경이 써 있잖아. 쉬지 않고 전심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영상에서 훈련시키는 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죠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폭주기관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기도의 어떤 특징? 속성?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이게 어렵냐.
이 기도는 무조건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여러분 해보셨지 알지? 다른 기도할 때는 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 기도만 하면 졸리고 잡념 들어오고 이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로워. 대부분 잡념들이 엄청나게 들어 집중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와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통치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문장으로 기도해요. 뭐 속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문장으로 하든지 뭐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 오셔서 통치해주고 다스려지는 상태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 써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함이다.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도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냐고. 교회 다녔어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그래? 성령이 안 계시니까. 뭐 3분짜리 영접 기도하면 들어오신대. 영접하는 자, 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영접하면 들어온대. 영접이, 받아들이다. 그런, 영접이 그냥,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받아줬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이 판단하나? 하나님이 판단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신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내가 영접 비슷했으니까 영접한 거죠? 그리고 됐죠?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고 자판기처럼 들어오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평생 전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게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엘라버지나 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접기도 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갔냐고요. 계시록 7개 5개 교회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교회 버리겠다 그랬잖아. 니들 그 따위로 믿는다면, 니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니들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가 교회거든요. 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아니야? 그 당시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벌써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기도는 귀신들이 철저하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방해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이 귀신들의 공격이나 이 계략 이런 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뭐 교단님이 들어보기로 했겠어요? 저도 성령님께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거다 그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뭐 그냥 기도해서 나가면 되는 건데 활동성을 내가 뭘 안다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린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내 귀신에 대한 책 세 권이나 썼잖아. 예언노트에도 귀신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성령이 매기신 거 있죠.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뭐 텍스트만 얘기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 계속 물어보고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로도 얘기해 주시고 뭐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아주 제가 받은 것을 다 이 족보를 여러분한테 아주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은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 비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 내가 답답하지 않겠어요? 응? 근데 답답하지?
그리고 이 기도가 왜 힘드냐면 원래 기도를 육체가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써있죠.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죄가 좋아. 죄라는 말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좋아.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자아가 오염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본성, 본질이라는 건 피스라 헬라운데 이게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인 귀신을 얘기합니다. 본성이 귀신 새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르라 했죠.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아가 벌써 여러분이 죄로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구하는 게 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잖아.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내 문제 해결사야. 하나님이 나의 왕은 무슨 개뿔 하나님이야. 말로만 쥐어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쥐어줘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입만 열면 쥐어줘야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할 생각이 없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서로를 만나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와야 돼요. 오 말씀 나왔네. 아 말씀 열심히 읽고 내 들었어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아우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령 그 바로 앞전에 보면 성령이 뭐 오신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깨달음이 오는 거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성경 백날 읽고 들으면 뭐해. 중들도 성경 열심히 있으면 아주 성경 지식 해박해요. 동물인가 그 양반 아주 뭐 텔레비 나와서 뭐 성경님이 잘잘잘잘 얘기 안 하나? 그러면 성령이 사람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미국 박사, 독일 박사, 뭐 우리 담임 목사는 뭐 해외 유학 박사야 해가지고 성경 잘잘잘잘 그거 뭐 평생 들어서 뭐가 나졌나? 그럼 목사가 성령이 사람이야?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성경을 이해해서 머리에 쌓아두는 거 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살 능력이 주시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시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육체는 싫어하지. 아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내 영이 원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만 너무 싫어. 그러면 어떻게 근데 내가 좀 재밌는 사람인데 하나도 웃는 사람도 없고 오늘 엄청 심각하네. 좀 심각한가 오늘? 하여튼 뭐 영상학교는요 이 기도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육체는 기도하기 싫고 귀신들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혼자
한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뭐 저는 물론 혼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나중에 와서 얘기 다 해주셨어요.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네가 목사가 된 것은 우리 장모님의 기도로 네 목사가 된 거다. 그렇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시킬, 뭐 여러분도 다, 여러분 뱃속에 있으면 여러분 다 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저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드디어 이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분별을 한다는 것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악은 악한 영과 악한 영이 하는 이름이 이게 악이거든요.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걸 분별을 하면 이게 분별의 은사 들어봤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분별의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귀신을 아주 해박하게 잘하는 거지. 알려주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아는 게 하나님도 잘하는 거지. 나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시고. 제가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얘네들의 어떤 놈들인데 잘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통째로 알려주잖아. 이거 공짜로 알려주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씩 받고 여러분 교육한다 그러면 기 쓰고 공부할 거야. 근데 공짜로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우습게 알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고 답답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귀신들은 이렇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귀신들이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할 때 얘네들이 생각도 넣어주고 그러죠. 귀신들은 주로 이게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이러잖아. 생각을 넣어준 애들입니다. 이게 속인다. 이게 미혹이용, 들어봤죠? 미혹이용. 미혹이란 말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미혹이용이 성경에서는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속이는지를,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넘어갔잖아. 미혹이용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넣어줘 속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성경 지식도 넣어줘 속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금식할 때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뭐 가지고 유혹하느냐면 성경 말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 시편에 나오는 얘기. 자 성경 꼭대기 세우고 나 떠내라 봐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보호해줄 거야. 이게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속입니다. 말씀 가지고 속입니다. 제가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3년 동안 훈련시킬 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이게 미쳐가지고 정신이 이게 정신 하나도 없이 있는 분에게 축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이분이 성경을 잘 외우더라고. 기가 막히대. 미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대. 미쳤는데 무슨 지혜의 은사야. 참 기가 막히대. 나중에 귀신 다 쫓아내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 이 전부 귀신이 성경 지식을 넣어준 겁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귀신들은 사람, 걔네들이 지금 5,000년 살았잖아. 우리 여기 지구상에 5,000년 사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봤겠어. 거기서 그 지식을 전부 자신의 지식 창고에 넣어놓고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귀신이 5천 살인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또 영상학교에 또 귀신도 많이 왔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귀신들 다 왔잖아. 이 떠드는 귀신들도 와가지고 자기 자랑 엄청 나게. 한 번은 한 20대 후반?
청년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조종도 하면서 왔는데, 아, 우리 뭐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뭐 얘기 저기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너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 나이가 몇인지 알아? 그래서 몇 살인데? 5천 살이야! 딱 그랬더니 5천 살! 성경 역사가 5천 살, 인류 역사가 5천이거든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딱 따지면 이게 참 아담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이게 나이가 나오잖아. 어쨌든 밤에는 속수무책으로 얘네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밤에 생각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침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거 다 쓸어야 돼요. 청소. 여러분이 아침기도를 만약에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아침 바쁘기도 한데 아침에 무조건 한 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뭐 영상학교 2시간 합니다. 제가 아침에 2시간 하거든요. 영상학교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은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복제를 시킨 거예요. 제가 하루에 보통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평균 너댓 시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2시간, 밤에 한두 시간, 낮에 한두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을 영상에서 훈련을 그대로 내가, 훈련하는 겁니다. 물론 뭐 직장 다니고 뭐 또 가정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낮에 밤 기도 백날하에 소용 없습니다. 아침은 무조건 한 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밤에 일찍 자야 되겠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가지치게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30분밖에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어떤 식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침에 한 시간 기도 안 하고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 제가 여태까지 10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맡겼어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괜찮을 때, 그럴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애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죠. 기도하고 싶지 않지. 걱정, 염려, 두려움, 조급함, 짜증, 분노.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주기관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면 기도 못합니다. 생각하면 기도 못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십자에 못 박는 겁니다. 일단 내가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잘 되고 뭐 기도하는 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진도 안 나갑니다. 성장 안 돼요. 그냥 유지. 근데 그럴 때 특히 내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막 죄책감, 막 나에 대한 그 실망감, 막 짜증, 와 죽고 싶어, 막 그런 생각, 자괴감. 그때는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 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막 자기 의의를 또 막 계속 늘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또 넘어졌네. 지가 대단해. 그럴 때는요, 악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악을 쓰면서 예수피를. 예수피를 악을 쓰면서. 그렇게 안 하면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파워 엄청 세거든요. 언제까지 하냐? 마음이 밝을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사실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싫을 때는 안 했어요.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뭐, 누가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무슨 기도하냐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하기야 이 웬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데 뭐 관심 있겠어. 한 번, 10년 동안 안 물어봤어. 뭔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야 알지 뭐.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운전할 때는 힘을 못 주니까 내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 하면 이게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팔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배에다 힘을 못 줄 때는 운전하면서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맨날 창문 열으라고 입냄새 난다고 막 좋다니까. 기도하는 줄 알아. 늘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막 넘어질 때 이게 막 이게 죄 걸려 넘어지고 자괴감이 들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한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냥 안 하고 말아. 그럼 이럴 때 안 하면 후폭풍 장난 아니죠. 며칠 동안 안 하면 기도하기 진짜 싫습니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그럼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 때려쳐. 그 너 뭐 할 건데 이대로 살다 죽을 거잖아. 넌 지옥 갈 거잖아. 그러니까 막 들어온 거야. 막 그러니까 더 짜증나. 더 짜증납니다. 그래서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 한번 맞짱을 떠보자. 그래서 그런 날이 왔어. 막 짜증이 왔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장사를 다닐 때니까 집에서 별로 없고 차에서 주로 혼자 많이 있거든. 차에서 악을 썼습니다. 차에서 막 악을 썼어요. 예수 피를 치면서 그렇게 한 시간 하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다. 두 시간에도 아무 일 없더라고. 저녁까지 했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쎄하게 평안해졌습니다. 나도 놀랬습니다. 나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번 겪으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한번 또 해보자 이랬더라고. 그때 막 3시간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솔직히 뭐한 시간 이내 아무리 힘들어도 한 시간 이내는 밝아집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죄 아주 제대로 넘어지는 일도 거의 없고 하여튼 제가 이 필살기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에 안 하다가 하려면 죽을 맛인 건 알아요. 저도 저는 항상 이 기도가 살살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저는 항상 기도에 살고 죽어야 된다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뭐 하루종일 일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이 몸이 아주 그냥 물에 젖은 손뭉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래서 그래 자고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 되지. 이 유혹이 싹 오면 어떻게 돼? 할렐루야 얼른 자잖아. 무조건 가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빨 닦고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최소한 30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이 기도하면 피곤이 싹 없어집니다. 대부분 진짜 피곤할 때도 30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피곤이 싹 가십니다. 거의 10번 중에 8번 9번은 그래요. 그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제가 주일날이 가장 피곤하거든요. 제가 주일날이 억수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동역자 모임까지 끝나면 보통 10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기도를 시도해 봐서 30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 2시간이나 3시간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을 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저는 그냥 쫙 자본 적이 없습니다.
뭐 30분 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자면 그냥 끝까지 아침까지 잘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기도의 습관이, 제가 이 기도 23년 했잖아. 24년 했으니까 내 육체가, 내 이 주인이 어떻게 할지 잘 알아. 아무리 꼬득에 날넘어가지 않으니까 포기했습니다. 하여튼 몸이 피곤할 때 무조건 세수하고 이빨 닦고 무조건 죽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살살 기도하면 금방 졸아요. 그래서 폭주기관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몸이 피곤할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럴 때 여러분이 맞불을 놓지 않으면 이 기도 습관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됩니다. 이때 기도하면 이게 수직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내공이 쌓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내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살다 보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기도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그럼 생각나. 화장실에 가서 5분을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차에서 10분을 무조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을 쌓는 길입니다.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살살 부르는 거는 유지하는 거, 유지하는 거. 기도의 내용 안 쌓입니다. 사실 아침 기도 한 시간 이상, 낮에 밤에 한 시간 이상, 낮에도 뭐 틈만 나면 집중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성령이 사람 안 되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도와줍니다. 이제 물론 죄와 싸우는 거나 자기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도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거는 다 헛것대기 기도예요. 능력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죠. 이건 액기스 기도입니다. 이거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가 기도하는데 습관이 들으면 그때부터는 자동입니다. 자동. 이게 기도 안 하면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틀만 기도 안 해도 나는 떠난다 그랬거든요. 하루도 기도 안 하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엄청 쏟아지거든. 은혜가 엄청 쏟아지거든.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할 때마다 신사임당 할머니가 한 잔씩 딱딱 떨어지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과로사로 죽을 거야 아마. 아마 식구 보고 김밥 사가지고 하나씩 또 널어지면서 기도할 거야 아마.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한 세상을 소유하는 기도입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는 기도예요. 넌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저는 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어마무시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까 좀 얘기하잖아. 안 그래요? 내가 너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줬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영상교 오는 사람들 전부 인생 다 망해가지고 오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서 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셔라. 내가 거짓말 했다면 이 10년 뒤에 여기서 여러분 내가 앉아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 거니까 이게 사람이 한 거잖아. 이 내가 무슨 천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10년 돼서 또 처음부터 기도한 우리
식구들은 다 저랑 같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인생 행복하게 살고 있지. 그럼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나? 인생 사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살만해요? 안 살만해? 당연히 사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들고 고단하고 팍팍하고 늘 마음은 쓰레기통 같고 이게 참 살맛이 안 나니까 이거 온 거 아니야? 이 기도는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건 아주 덤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여러분이 뭐 교회 다녀도 뭐 아이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요. 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얘기 안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학교에서는요,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다 있고 이미 성령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전부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된 겁니다. 이번에 나온 책이 뭐예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명이 체험답니다. 이거 13명도 아니고 113명이에요. 영상학교에 늘 앉은 사람들은 다 썼다고, 뭐 다 쓴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 영상학교에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상학교에서 지도하는 기도 코치의 말에 여러분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나도 답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된다고 하겠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는 몰라. 아, 내가 자신도 없는 걸 여러분도 하라고 하겠어?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하든지 말든지지. 그리고 사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 드디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들어와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해요? 화장실도 안 가고 해요? 막 그렇게 되던 사람 여러 명 있었어요. 아니 뭐 그 얘기는 내가 했나? 성경에서 있잖아. 아니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더 대들겠어요? 심판대 앞에서도 당신 지옥 갑니다. 왜 내가 지옥 간다고 대들겠냐고. 성경대로 심판할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십니다. 결국 영상학교에 오시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면 금방 오라 하니까 우리는 깔끔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오셔도 된다고. 지금까지 수천 명 왔는데 300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증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증발. 사라졌어.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왕발판으로 붙어있으면 당연히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덜 걸릴 수 있지만 되는 날이 오겠지. 오늘 너무 심각하네. 내가 좀 웃겨 그랬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세미나를 하는데 이 3개월 만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부터 내 기스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내가 아우라를 막 뽑아내니까 여러분이 기가 다 질렸나 봐. 하도 떠들으면 또 여러분 집에 또 가야 되니까 뭐 질문하실 말씀은 없겠지만 그래도 질문할 기회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혹독과 인내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에 그러면 마음과 환경이 안 될지라도 그걸 맞불로 놓는 게 혹독이라고 보면 될까요? 혹독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옛날에 우리 개 이름도 혹독이라고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질문을 하세요.
3시 동안 안 하면 넷을 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 종말이 가까우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다 기도를 다 쉬고 귀에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주의자들로 살면서 이 땅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기도 훈련하는 모든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이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